안녕하세요. 구강모 교수입니다. 식물과 생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는데요. 피지컬 디펜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기작들을 잘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디펜스하는 방어할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가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두꺼운 외피를 만들어서 스스로 보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특정 물질을 만들어서 해충들이나 곰팡이들을 쫓아내는 뭐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리모넨이라든지 멘톨 같은 털페노이드 성분인데, 이런 털페노이드 성분은 해충들이나 다른 식물뿐만 아니라 해충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에도 이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해충을 방어하는 물질이 사람한테는 항염증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뭐 타이거밤이라든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미컬 디펜스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존 방어와 이제 유도 방어, 컨스티튜티브 디펜스, 그리고 이제 인듀스드 디펜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존 방어는 항상 그 디펜스 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거기 디펜스 하는 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방어 체계고, 유도 방어 같은 경우는 해충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만 그 특정 유도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유도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 방어 같은 경우는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평소에는 생장과 발육에 자원을 투입을 하다가 나중에 해충이 침입을 했을 때 유도 기작에 의해서 디펜스 관련된 물질들을 만들게 되면 효과적으로 유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도 방어들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식물의 호르몬인 자스모닉 애시드의 경로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헐비보리 릴레이티드 시그널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헐비보리 릴레이티드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대부분 자스모닉 애시드와 이제 관련된 그런 패스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상처를 입는다거나 세월이 이제 파괴돼서 파편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라바 이런 이제 캐터필러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이는 이제 애벌레를 이제 라바 혹은 캐터필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캐터필러들이 가지고 있는 침에 있는 그들의 침에 있는 펩타이드, 아미노산이 몇개 모여 있는 게 펩타이드라고 하죠. 그 펩타이드에도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FAC, 그리고 GLB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크게 다루진 않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식물들의 이제 해를 가하는 그런 해충들의 이제 방어하는 기작들은 자스모닉 애시드라는 이제 호르몬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스모닉 애시드라는 호르몬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세포막에 있는 리피드가 분해되면 자스모닉 애시드가 만들어지고, 이 자스모닉 애시드가 다시 자스모닉 애시드와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아이솔루신 ILE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솔루신이라고 합니다. 루신. 아이솔루신. 이 아이솔루신과 결합을 하게 되면 액티브한 이제 폼이 돼서 이 CF 콜곤이라는 곳에 전달이 되고, 이 전달이 되게 되면 이 자스모닉 애시드 시그널을 누르고 있는 억제하고 있는 그 자즈라는 리프레서가 억제가 풀리면서 이제 관련된 많은 이제 그 호르몬과 관련된 많은
전사체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direct defense도 하고 indirect defense도 해요. direct defense 중에서는 이제 특정 물질을 만들어서 chemical defense 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리모넨 그리고 멘톨 같은 털페노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니코틴 같은 알칼로이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루쿠신레이트와 같은 또 방어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다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2차 대사산물은 생장과 발달에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작물이 이렇게 디펜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폴리네이터를 이렇게 유도를 할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식물 대사 산물들을 2차 대사 산물이라고 해요. 그럼 1차 대사 산물도 있겠죠. 1차. 1차 대사 산물은 식물이 생육과 발달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들, 아미노산들, 당, 지방, 이런 것들이 1차 대사 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다이렉트 디펜스가 있는데, 인다이렉트 디펜스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스모닉 애시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알려주는데요. 이런 캐터필러, 애벌레가 이제 먹게 되면 이 먹었던 부분에서, 먹힌 부분에서 자스모닉 애시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스모닉 애시드가 식물체를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신호 전달이 된 자스모닉 애시드에 의해서 방어물질이 만들어지고, 또한 메틸 자스몬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주변 식물에 전달이 돼요. 그렇게 되면 글루쿠신레이트라는 방어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침입된 이 식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식물에게도 자스모닉 애시드의 영향이 가서 이런 인듀스브 디펜스 컴파운드가 만들어져요. 이런 것이 이제 자스모닉 애시드와 관련된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자스모닉 애시드와 관련된 또 디펜스 2차 대사 산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글루쿠신레이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런 방어 물질인데, 황과 나이트로젠 질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리고 평소에는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와 분리되어 있다가 이런 애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이게 서로 합쳐져서 효소 기질 반응을 효소 기질 반응이 생성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톡식한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서 캐터필러가 더 이상 못 먹게 하는 그런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논문들을 보면 마이로시네이즈와 이런 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좀 별개로 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린 맛 그리고 톡식한 물질을 만들지 않다가 이두 물질이 섞이게 되면 그런 방향성의 물질을 만들게 돼요. 그런 방향성의 물질이 또 다른 식물체, 다른 곤충에 느껴져서 곤충들이 감지를 하게 되면, 아, 여기가 특정 캐터필러가 식물을 먹고 있네 하고 이제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인다이렉트 디펜스가 되는 거죠. 글루쿠신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물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종 이상의 글루쿠신레이트가 발견이 됐고요. 그 글루쿠신레이트 자체로 생리 활성을 가지기보다는 마이로시네이저에서 글루코즈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때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라는 가수분해 산물들이 생성되면서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은 인섹트 디펜스와 관련 있고, 어떤 물질은 사람이 먹었을 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어떤 물질은 향기를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와사비 같은 물질이죠. 그리고 어떤 물질은 항박테리아 혹은 항곰팡이 성분을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글루쿠신레이트에서 이렇게 하이드롤리시스 프로덕트로 가는 대사 반응에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epithelial specifier protein이라든지 epithelial specifier modifier 1이라는 또 조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물질에서 한 개의 산물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산물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indirect defense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멈추게 됐는데 식물이 이렇게 애벌레어에서 뜯어먹히고 있게 되면 이 세포막에 있는 지방산들이 분해가 돼서 특정 방향성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휘발성 물질, 볼레타일 물질이 다른 이 곤충을 죽일 수 있는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천적에 전달이 되어서 이 천적이 공격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식물이 뜯어먹히고 있을 때는 방향성 물질을 만들게 되고 그 물질에 의해서 유도가 된 다른 익충이 천적이 저런 캐터필러를 공격하는 게 인다이렉트 디펜스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랩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해충이 아니라 곤충이 이 애벌레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알을 낳고 나중에 되면 이 애벌레 안에서 알을 까고 나와서 이 애벌레를 먹게 되는 거죠. 마치 영화 에얼리언 같은 그런 장면인데 실제로 장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스모온산 처리는 제널리스트 해충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스모온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자스모온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자스모온산을 처리를 하게 되면 식물이 특정 글루코실레이트를 증가를 시키는데 이 글루코실레이트 증가된 글루코실레이트 증가된 글루코실레이트 혹은 이 애벌레어에서 증가되는 2차 대사 산물 에어에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 애벌레가 식물을 먹게 되면 2차 대사 산물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글루코실레이트라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질들을 이 글루코실레이트를 잘 소화할 수 있는 해충이 있고 잘 소화하지 못하는 해충들이 있어요. 잘 소화하는 해충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캐비지 화이트 같은 거는 스페셜리스트, 배추 흰나베 애벌레예요. 그리고 잿빛 무늬 나방이라고 하는 나방의 유충 같은 경우는 제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글루코실레이트를 잘 대사하지 못해서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스몬산을 브로콜리에 처리하고 3일 후에 해충들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니까 이 제널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숫자가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스몬산에 의해서 유도되는 글루코실레이트를 이 제널리스트들은 잘 소화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캐비지 화이트와 같은 스페셜리스트는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이 자스몬산에 의해서 유도되는 글루코실레이트와 같은 물질이 어느 정도는 해충 저항성을 줄 수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양배추 음무늬 나방, 캐비지 루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험했던 걸 보면 자스몬산을 브로콜리 처리를 하고 이 캐비지 루퍼라는 이 양배추 음무늬 나방에 유충들을 여러 마리 붙여서 피딩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컨트롤은 굉장히 먹힌 부분이 많은데 반해서 이 400 마이크로몰 처리한 이400 브로콜리에는 상처 부위가 굉장히 적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이 자스몬산에 의해서 유도되는 예, 특정 글루코신레이트, 예, 글루코브라시신과 니오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예, 물질이 예, 증가하고요.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이 가수분해 산물이 생기는데 그 이 원메톡스 인돌트리 칼비놀 혹은 원메톡스 인돌트리 칼비놀이라는 이제 그 분해 산물은 결국 이제 원메톡스 인돌트리 글루코신레이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물질이 예, 그 인섹트 레지센스를 가지는 예, 해충 저항성을 가지는 물질이란 거죠. 그래서 예, 해충들의 이제 인섹트 피딩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자스몬산을 처리를 해보니까 이 서바이벌 웨이트도 예, 떨어지고 농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라바 웨이트도 예, 줄어들고요. 그리고 number of days to pupation 이거는 번데기가 되는 날까 며칠 걸리는지 이제 측정한 건데 예, 생장이 지연이 되어서 생장 발육이 지연이 되어서 훨씬 더 예, 며칠 더 오래 걸린다는 그런 연구를 봤습니다. 한 4일 정도 더 오래 걸리고요. 퓨파 웨이트도 예, 번데기 웨이트도 예, 번데기 무게도 조금 바뀐다는 것을 예, 확인을 했습니다. 유의하게 바뀌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스몬산 특정 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자스몬산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예, Inducible Defense Compound, 예, 유도 가능한 그런 방어 물질이 해충들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이 메틸 자스몬산을 이용해서 이런 인듀스블 디펜스 컴파운드를 쉽게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이 물질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가지고 항암 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제가 박사 과정 동안 했었고요. 했던 이유는 이제 많은 글루코신레이트의 분해 산물들이 항암 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암 활성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증가시킬 수 있을까? 특히 인돌 글루코신레이트는 이런 메틸 자스몬산 처리에 의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해충 저항성 물질들을 증가시켰을 때 항암 활성이 증가하는지를 테스트한 게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의 메커니즘을 보면 바람은 이제 먹는 음식이나 심지어 이제 평소에 그 숨만 쉬고 있어도 ROS라는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하죠. ROS라는 활성산소종이 만들어지는데 그 활성산소종에 의해서 일부 암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바람 전구체 물질이 바람 물질로 페이스 1이라는 간에 있는 화학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효소가 바람 전구체를 바람 물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 물질을 만들게 되면 페이스 2 엔자임이 이 바람 물질을 해독해서 체외로 빨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간의 기능 페이스 2 엔자임이라는 무독화 효소를 증진시켜주는 물질이 브로콜리가 되겠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활성, 그 페네틸 아이소디오세아네이트, 인돌트리 칼비놀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퀴놀 리덕테이즈라는 엔자임의 대표적인 이상효소입니다. 이상효소, 무독화 효소, 페이스2 엔자임 다 똑같은 말인데 이런 물질들을 증가시키기 이런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암을 예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브로콜리 새싹 막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메틸 자스몬산 필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틸 자스몬산의 그런 방어 기작을 이용해서 항암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실제로 해봤습니다. 5가지 브로콜리와 2가지 브로콜리 품종에서
250마이크로몰의 메틸자 수문산을 4일 전에 처리해서 이제 2년 동안 반복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특정 글루코시네이트가 많이 증진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퀴놀리덕테이즈라는 무독화 효소가 증가하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해충 뜯어먹힌 그런 식물이 몸에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뒤에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써진다. 맛은 없다. 뭐 이런 또 결론을 또 얻었어요. 케일에서도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브라시신, 니오글루코브라시신이라는 특정 글루코시네이트가 증가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게 한번 처리를 하고 시간대별로 계속 수확을 해서 보니까 특정 시간대에 증가했다가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일이나 4일째, 2일째가 이제 가장 높았었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입이 작은 잎, 작은 잎이고, 여기는 큰 잎, 큰 잎을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큰 잎이 훨씬 더 낮은 함량의 글루코시네이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작은 잎이 훨씬 더 많은 글루코시네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수몬산을 가지고 특정 항암 물질을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인섹트 디펜스 컴파운드를 많이 만드는 거 이제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수몬산 처리를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분자 생물학적인 기작에 의해서 지벨린 생합성은 억제가 됩니다. 자수몬산과 지벨린의 생합성은 서로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수몬산이 활성화되면 자수몬산이 활성화되면 GA 생합성은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 디펜스를 할 때는 생장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는 거죠. 자원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수몬산 처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혹은 해충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게 되면 잘못 자란다는 거죠. 자원이 한쪽으로 다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분자 생물학적인 기작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메틸자 수문산 처리를 해서 처리했을 때 과연 다른 호르몬하고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메틸자 수문산 처리를 하니까 에틸렌 생합성 기작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확 후 저장성은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MCP라는 에틸렌 리셉터의 이니비터를 처리를 하면 이 수확 후 저장 품질이 좋아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제 가설인데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메틸자 수문산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해충 피해를 입으면 에틸렌 생합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수확 후 저장 품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에틸렌이 많이 증가한 무엇 때문에 메틸자 수문산이나 아니면 해충의 피해에 의해서 많이 증가한 그런 작물들은 에틸렌 생합성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확 후 저장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2013년 제가 박사과정 때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참신하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MCP라는 에틸렌 리셉터 이니비터가 있어요. 그 에틸렌 리셉터 이니비터에 에틸렌이 바인딩을 해야지 에틸렌이 작용을 해요. 에틸렌은 세포벽을 붕괴시키거나 디그라데이션 시켜요. 디그라데이션이 뭐지? 디그라데이션.
셀월을 디그라데이션 시켜요. 셀월을 소화시킨다고. 디그라데이션. 저는 영어를 영어로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가끔 안 생각나는데, 세포벽이 분해가 되죠. 예. 그리고 글루코시네이트도 분해가 될수 있고, 예. 클로필, 엽록소도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분해가 되게 되면 품질이 안 좋아지죠. 이렇게 노랗게 생기면. 그런 것을 이제 1-MCP라는 에틸렌 리셉터 이니비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수확 후 저장 품질이 훨씬 더 이제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수몬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네크로트로픽 패소젠, 그러니까 호스트를 죽이고 이제 죽은 식물을 계속 이제 식물의 잎의 성분들을 빨아먹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네크로트로픽 패소젠이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헐비보리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헐비보리란 거는 헐비보리, 식물들을 뜯어먹는 식물 칼비볼이라고는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육식자라고 하고, 헐비볼은 식물들을 이제 뜯어먹는 그런 해충들을 헐비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 헐비볼의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게 자스몬산이다. 그리고 자스몬산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해충에 의해서 자스몬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2차 대사산물을 만들어서 다이렉트 디펜스를 하거나 인다이렉트 디펜스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식물하고 그 다른 생물 간에 관련 있는 그런 호르몬, 그리고 그런 기작들을 설명할 건데, 윌로, 영어도 한번 좀 배워봅시다. 윌로가 이제 버드나무인데, 살릭 살바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버드나무. 에로부터 이제 이 버드나무들이 주변에 많이 자라고, 그런 것들을 머리 아플 때 버드나무 잎을 좀 뜯어서 질겅질겅 씹어보니까 두통이 없어지는 그런 걸 우연찮게 발견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이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 이 아세틸 살리실릭 애시드는 일반명으로 상품명 아스피린으로 팔리는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이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패소젠에 작용을 하는, 패소젠이라고 하는 거는 박테리아나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 그런 미생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미생물 중에서 이제 해로운 것들, 패소젠이라고 하는데, 그런 패소젠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살리실릭 애시드이고, 살리실릭 애시드에 여기 아세틸레이션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스피린을 식물에 처리를 해도 살리실릭 애시드와 매우 비슷한 반응을 한다고 해요. 재밌죠? 그래서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패소젠이 이렇게 침입을 하게 되면 살리실릭 애시드가 이제 어떤 경로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고, 그 살리실릭 애시드는 또 메틸 살리실릭 애시드로 만들어져서, 이건 방향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에 또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 잎에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방향성 물질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식물들이 방어 기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침입 부위는 여기인데 다른 잎에도 관련된 방어 기작이 생긴다. 그런 것을 Systemic Acquired Resistance라고 하는데, 이거 SAR이라고 해요. SAR. 전체 식물이 한쪽에 localized된 침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식물이 이런 방어 기작을 가지는 것을 Systemic Acquired Resistance라고 해요. 재밌게도 이 살리실릭 애시드, 자스모닉 애시드는 서로 기량 작용을 합니다. 서로 럭제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패소젠이 이렇게 침입을 했을 때 먼저 살리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고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더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스몬산에 의해서 방어하는
해충 방어하는 것을 잠시 억제를 하려고 해요. 이런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바이스벌사도 가능해요. 자스몬산 메뚜기가 해충이 이 식물을 먹고 있어서 자스몬산과 관련된 디펜스 패스웨이가 증진되었을 때는 살리실릭 애시드를 억제를 합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패스웨이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더 올라가면 다른 하나의 방어 기작은 좀 내려오거나 둘다잘 방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식물체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십자화과 작물들, 배추, 브로콜리, 무 같은 데서 밝혀졌는데 중요한 거는 살리실릭 애시드와 자스모닉 애시드는 기란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를 엑소지너스 어플리케이션, 엑소지너스, 엑소도스란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기 이집트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하죠. 성경책에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그 출애굽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는 게 이제 엑소더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엑소더스는 밖이라는 뜻이에요. 엑소라는 밖의 뜻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엑소지너스 밖에서 이제 처리하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뭐 증가시킨다. 헐비보리의 식물을 먹는 이 침입자의 성공을 증가시킨다는 뭐 이런 제목이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캐비지 루퍼, 양배추, 은문이, 나방이 침입을 했을 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라이코플로지아니라고 해서 캐비지 루퍼의 학명이 틴이에요. 틴이의 웨이시 7일 동안 증가한 웨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Y축은. 그래서 물만 줬을 때는 이만큼 증가했고 살리실릭 애시드를 처리를 했을 때 이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를 했고 반대로 1% 아세톤을 처리했을 때는 컨트롤과 똑같은 경향을 보여줘요. 하지만 메틸 자스몬산을 1% 아세톤과 같이 처리했을 때는 컨트롤보다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말한 것은 뭐냐? 아세톤 처리를 했을 때 물과 아세톤 1% 아세톤을 비교해 보면 처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톤을 처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을 녹일 때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크 올게닉 솔벤트로 쓸수 있는 거 비크 차할때 이제 운반 수단을 비크이라고 하죠. 비크 그래서 이 운반 수단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세톤에 메틸 자스몬산을 녹였습니다. 아세톤 같은 경우는 이 메틸 자스몬산이라는 정류를 잘 녹이는 데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랬더니 캐비지 루퍼 라바가 훨씬 더 이제 여기는 작게 크는 거죠. 작게 크고 여기는 훨씬 더 이제 크게 이렇게 크는 거죠. 그래서 메틸 자스몬산을 처리한 거는 뭐 글루코신 레이트라든지 특정 2차 대사산물을 만들어서 이런 애벌레가 많이 못 자라도록 해주는 거고 이 살리실릭 애시드를 처리를 하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기량작용 때문에 자스몬산이 잘 활약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뜯어먹혀서 이 캐비지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자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자스몬산과 이 살리실릭 애시드 간에는 기란 작용이 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실험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자스모닉 이 살리실릭 애시드 합성에는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는데 사이토플라즘에서 세포질에서 이루어진 게 있고 클로로플라스트 염록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경로가 있는데 대부분 염록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 시키믹 애시드 패스웨이를 지나서 이렇게 쭉쭉쭉 살리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 엔자임 같은 경우는 팔과 ICS 이 두 개의 엔자임 아이소초리스메이트 신테이즈라는 효소가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꼭 필요한 엔자임이고 이 팔 엔자임 이 페닐알라닌 라이에이즈라는 페닐알라닌 라이에이즈 LYASE 페닐알라닌 라이에이즈의 약자인데 이 팔이라는 효소 또한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진 데 꼭 필요한 효소 활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패소제너에서 이런 생리가 변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이런 팔이라든지 ICS 기존 알려져 있는 프로테인이 양이 증가하는지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체가 증가한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졌다가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 살리실릭 애시드로 이제 호르몬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살리실릭 애시드가 있는 한 해충에 대해서 방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패소젠 디펜스 할 때는 살리실릭 애시드가 있고 해충을 또 디펜스 할 때는 또 살리실릭 애시드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기작은 어떻게 하는가? 식물이 이제 똑똑하게도 이 살리실릭 애시드가 이제 필요가 없을 때는 여기에 글루코즈를 이렇게 붙여서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메틸자스몬산 또한 글루코즈가 붙어서 인액티브한 폼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글루코즈를 붙인다. 그래서 인액티브한 컴파운드로 만들어서 이 살리실릭 애시드와 자스모닉 애시드, 자스몬산 간의 기란작용을 정교하게 컨트롤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워봤던 호르몬들 쭉 이제 앞서 강의했던 그 자료를 보고 식물체가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바이오틱 스트레스들하고 이 관련된 호르몬은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